자, 오늘 차량 저희 피니시모토 방문했는데요. EMIT 3.5톤 차량인데 08년식이고 수동입니다. 이 차량 오늘 저희 탄 흡기에 2개하고 배기에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블로바이가스관에 2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4통, 이렇게 작업할 예정인데요. 지금 여기 인터쿨러 라인에 관이 다 이렇게 쪼드려붙어 있어 봤더니 저희 기술 대표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차에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관 자체가 다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흘러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교체하기를 고객님한테 권해드렸고요. 요 차량은 출력이 많이 딸리신답니다. 뭐 지게차이다 보니까, 스카이 차량이다 보니까 출력이 많이 딸려서, 안 그래도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출력 딸려서 몇 번이고 해서 겨우 통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년 2월에 종합검사 다시 받으실 건데, 지금 요거 관 가는 거 해드리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도둑공기가 다 새고 있었으니까 출력이 딸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저희 탄하고 탄 흡기에 D타입 2개, 그리고 탄 배기 하나, 라파 플러스 원 2개, 고스트 냉각수 4병 해서 30% DC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작업 완료 후에 저희가 테스트 주행은 못할 것 같고요. 고객님이 추후에 타보시고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차량 변화 값을 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보세요? 제가 인천에 도착했는데요. 네네네. 기아를 한 번도, 5단에서 기아를 한 번도 안 바꾸고 왔어요. 5단에서? 기아를 출발해가지고 고속도로 들어서 네. 한 번도 기아 변속을 안 하고 5단으로만 왔다고. 좋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대형차를 몰라 갖고. 기아 변속 없이 언덕길에서 4단, 3단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냥 기아 섰을 때 빼고는 그냥 풀로 다 5단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스만 바꾸면은 사장님 생각했던 이상으로 좋아져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돈 받고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호스를 가시고 지금 오늘 냉각수 4통을 넣었잖아요. 그 효과도 엄청나요. 사장님이 아무리 스카이로 정차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그냥 구동만 돼도 연비가 아무래도 때워지는 게 연료 때우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냥 어떻게 5단에서 밀면 미는 대로 그냥 다 나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터쿨러 호스가 찢어져 있으면서 글로 압이 빠진 상태였고, 저희 기구를 이제 삽입하면서 유속들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필요한 공기를 여유 있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아 진짜 신기하네. 단수가 5단으로 쭉 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힘이 받쳐준다는 소리지. 출력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 엔진도 엄청 부드러워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호스부터 가세요, 형님한테.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게 1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네. 사장님, 100만 원, 3.5톤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인 같은 경우에 제대로 먹게 되면은 한 2, 3주면은 그 정도 뽑아요, 그냥. 주행 많으신 차들은.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개발하신 그 대표님, 이게 진짜 대형차들은 승용차들보다 그러니까 조금 부피가 커서 상당히 큰 처음에 이제 접근하시기가 어려운 거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게다 있냐고 그러고. 되게 신기하네. 호스 가시고 좀 타보시다가 뭐 업그레이드 하실 거는 좀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고 오세요. 오늘처럼.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 플러스 원 그거를 더 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사장님이 호스를 교체해서 그 압이 안 빠진 상태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적당한 걸 저희가 추천드리죠. 진짜 신기하네. 이게 차가 뭐 오래됐다고 해서
차가 그렇게 힘이 딸리고 안 굴러가면 차가 아니죠. 엔진이 있는 차인데 굴러가게끔 하고 타고 다니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 하여튼 뭐 선택을 잘 해주신 거죠. 네. 타보시다가 호수 교체하고 네. 또 연락 네. 한번 주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차 갖고 한번 또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타보시다가 오늘 하실 만큼은 하신 거니까 조금 더 좋아하시겠다 싶으시면은 시간 나실 때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